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OSEN 조경희 기자도 시어부 입으로 낚시하는 이경규 때문에 복수를 자아냈다. 16일 방송되는 낚시 여행 버라이어티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서 자타공인 낚시꾼 이덕화 이경규 마이크로닷 이태곤이 낚시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경규는 감 좋아요. 아주 감이 좋아라고 말했다. 이태곤도 고기만 있다면 끌어냅니다라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경규는 자리 선정에 신경전을 벌였다. 마이크로닷도 자리에 신중을 기했다. 잠동 대첩이 시작됐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태곤, 이덕화, 마다디 잠동을 연이어 잡아 올렸다. 이덕화는 귀엽지? 라며 잠동의 입을 맞췄다. 마이크로닷은 지리하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라고 했다. 하지만 이경규만 전혀 입질이 오지 않아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경규는 낚시를 하며 혼잣말을 계속했다. 이에 마다든 경규 형님은 갈수록 입으로 낚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경희 기자.